안녕하세요 여러분, 체스입니다. 저는 지금 보라카이에 놀러를 왔고요. 보라카이에서 같이 준비해봐요. 눈이 하나도 안 보여서 렌즈를 껴주고 시작을 할게요. 여행 때는 원데이 렌즈. 얘는 렌즈타운 라일리 파스텔 원데이 브라운 컬러예요. 여행 올 때는 간편하게 이런 원데이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. 다른 렌즈보다도 좀 더 색깔이 밝게 나와서 더 오묘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스킨케어까지는 다 바른 상태예요. 선크림, 영시 세라마일드 선프로텍터. 이 제품은 여기 딱 적혀있듯이 무기자차 100%인데요. 무기자차는 피부에 얇은 막이 씌어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막아주는 선크림의 종류라 피부가 민감해서 유기자차를 못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아요. 적당량 덜어서 지금도 햇빛이 세니까 꼼꼼하게 펴발라줄게요.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정도라 화장을 안 할 때도 사용하기 좋고 그냥 목에도 바르기 좋더라고요. 그리고 보통 무기자차 선크림을 이렇게 바를 때 좀 뻑뻑하고 밀리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. 근데 이건 촉촉하고 뭉치지 않아서 화장할 때도 밀리지 않더라고요. 목에 또 꼼꼼하게 발라줄게요. 세라마이드하고 병피추출물 성분이 들어가 있어 스킨케어의 역할도 한다고 해서 저는 스킨케어 대충 한 날 살짝 발라주기도 해요. 다음은 파운데이션. 코드 글로 컬러 엘픽스온 파운데이션 20.55 바닐라 컬러예요. 더운 날씨인 만큼 롱래스팅 제품을 챙겨왔는데요. 일단 파운데이션이 엄청 가벼운 용기에 들어있어서 여행 올 때 들고 오기 좋더라고요. 약간 플라스틱 같은 용기예요. 갑자기 ASMR? 이게 촉촉하고 묽은 제형인데 이렇게 피부에 펴바르면 보송보송한 세미매트 마무리감이에요. 얼굴에 전체적으로 얇게 펴발라주고 물먹인 스펀지로 두드려줄게요. 이게 얇게 발리는데도 커버력이 꽤 좋고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. 프라이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얼굴에 끼임도 없고 약간 화장이 촥 붙는 블러한 듯한 그런 보송 매끈한 피부 표현이 피부가 진짜 좋아 보여요. 이렇게 발라주고 피부가 두꺼운 요 볼 쪽은 한 번 더 커버를 해줄게요. 요렇게 다 펴발라줬습니다. 보송한 세미매트 마무리감이 땀이나 피지 분비가 많은 여름철에 쓰기 딱일 것 같아요. 제가 여행을 오고선 계속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놀았는데도 무너짐 없이 피부 표현이 계속 예쁘게 유지되더라고요. 지속력이 엄청 좋아요. 눈썹을 그려줄 건데 메이블린 제품이에요. 글씨가 다 사라졌어요. 뭔지 모를 정도로 다 까져버렸어. 이게 요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브로우여서 챙겨왔습니다. 눈썹은 제 원래 눈썹 모양에서 아치형으로 그려줄게요.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걸 정말 좋아해요. 그리고 엄청 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힘 조절하기 좋고 짱구 눈썹이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. 손에 힘을 최대한 풀고 그려줍니다. 이 아이브로우는 진짜 바쁠 때 엄청 쓱쓱 그려도 되게 잘 그려져요. 오늘 눈썹 엄청 마음에 들게 그려졌어. 제가 아이섀도우 제품은 요거 한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. 아임미미 아임 히튼 카드 팔레트 럭키 카드. 약간 홀로그램으로 요렇게 돼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. 이거 제가 딱 여행 오기 이틀 전에 올리브영을 갔다가 안에 팔레트 구성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딱 여행 때 써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. 붉은 음영도 있고 약간 누드톤의 핑크 컬러도 있고 되게 기본적이 정말 데일리로 하기 좋은 컬러들이 되어 있는데 크기도 엄청 조그매요. 제 손바닥보다 작은 쉐딩도 안 가지고 오고 눈썹도 이걸로 그릴까 고민을 했었죠. 일단은 요 세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쉐딩을 넣어줄게요. 제일 깊은 곳부터 먼저 쓸어준 뒤에 요 콧대까지 점점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. 코끝도 코 옆면을 살살 풀어줄게요. 보라카이에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바다가 제일 예쁜 곳인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도 한번 보라카이로 왔었는데 확실히 그때에 비해서
물이 많이 깨끗하고 예뻐졌더라고요. 근데도 아직 공사가 안 끝난 곳이 많아서 좀 메인 거리는 길 걸어 다닐 때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만약에 오실 분들은 마스크나 선글라스 같은 걸 잘 챙기셔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턱 끝도 넣어주고 짐을 줄이려고 큰 브러쉬를 안 챙겨와서 이 콧대 브러쉬로 이 붉은 음영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해 줄게요.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발라줍니다. 톤다운 되고 진한 살구? 와 이거 컬러 진짜 예쁘다. 좀 더 작은 브러쉬로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. 중앙에 음영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. 눈 뒤쪽에 음영을 넣어줍니다.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면서 위쪽까지 앞쪽에도 그리고 언더 뒤쪽에도 살짝 이 붉은 컬러로 작은 사이즈로 음영을 넣어줍니다. 약간 이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쓸어줄게요. 그리고 앞쪽도 좀 더 작게 이 삼각존도 쓸어줍니다. 아 망고 먹고 싶다. 어제 길 가다가 봤는데 1kg에 얼마였지? 한 2,000원 돈에 팔더라고요. 1kg면 보통 4개? 아 우리나라는 망고가 되게 비싸잖아요. 약간 쟁여가고 싶은 그런 마음. 여기서 와구와구 먹고 갈 거야.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야지. 머지 더 퍼스트 슬림 젤 아이라이너. 꼬리를 그려주고 앞쪽까지 연결. 이 아이라이너도 제가 지속력이 되게 좋은 걸 가져왔거든요. 이번 여행을 오면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.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 해줄게요. 얘는 아리따움의 휴대용 뷰러인데 이번 여행을 위해서 한번 사봤어요. 이걸 빼면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요 부분이 나옵니다. 막 엄청 잘 올라가진 않는데 속 터질 것 같으면은 그냥 원래 기존의 뷰러가 나을 것 같아요. 너무 오랜 시간 꾹꾹 눌러야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뷰러가 나은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올렸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. 에뛰드 하우스 래쉬 펑컬 픽스 마스카라 롱래쉬. 이것도 엄청나게 컬링이 좋은 제품이죠. 사실 얘를 사용하면은 지우기가 너무 힘들 정도여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는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정말 안 처지고 컬이 완전 살아있어요. 이 안에 있는 블러셔를 쓰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 컬러가 조금 옅은 것 같아서 요거 베네피트의 캘리포니아를 가지고 왔어요. 먼저 블러셔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볼 전체에 넓게 그리고 가볍게 깔아줄게요. 베네피트 블러셔로 중앙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넓게 넓게 발라서 좀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으로 콧대에도 가볍게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요 이마랑 턱 끝까지 연결을 해줄게요. 이렇게 남은 양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혈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좀 더 화사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. 그리고 좀 더 진한 컬러를 안쪽에 발라줄게요. 좀 더 색감이 살아있는 금펄이 들어간 코랄 블러셔예요. 볼 중앙을 위주로 톡톡 얹어줄게요.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 틴트 코랄 햇빛. 이 레어카인드 립 자체가 굉장히 보송하고 벨벳같이 발리거든요. 일단 입술 전체에 이게 엄청 보송보송하고 벨벳 무스 같은 그런 제형으로 발색이 돼요. 그래서 이 컬러도 예쁘지만 그 라인을 좋아해요. 베이스로 깔아줬고 좀 더 진한 컬러를 안쪽에 덧바르려고요. 얘는 릴리바이레드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사연 있는 자두인 척. 방금 전에 이 베이스로 바른 립이 이거보다 묽은 제품을 바르면 좀 까지더라고요. 그래서 더 꾸덕한 제품을 가져왔고 안쪽에 툭툭 발라줄게요. 다 됐다. 메이크업 끝!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포에버 미스트 앤 픽스. 지속력 좋은 픽서들은 약간 다 침냄새가 나거든요. 근데 얘는 지속력이 좋은데도 침냄새가 안 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. 그래서 요새 좀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. 이제 옷 갈아입고 헤어까지 하고 올게요. 짠! 이렇게 옷까지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왔어요. 얼른 나가봐야 돼가지고 머리는 이제 많이 신경 쓰진 못하고 그냥 쫙 묶어버렸어요. 이거는 어제 길 가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, 3천 원 되는 돈에 구매를 했어요.
빨간색 꽃무늬가 포인트인 옷이라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. 여기에 이 니트 가방을 멜 건데 청바지를 입을 기억이 없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푸르게 물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메고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멋진 나 멋진 너 안녕.